SM이고요. 뭐 엔터주 얘기 나오니까 이제 버닝썬 얘기를 또 뭐 드리면, 네, 전에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는 것 같지만 리스크는 거의 반영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은 맞는데 이제 정점은 찍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관련 이슈에 주가도 조금 둔감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합니다. SM에 이제 요즘에 떠오르고 있는 그 그룹 중에 하나가 NCT127인데 그 18일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에 위치한 스튜디오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그 미국의 지상파 대표 프로그램에도 출연한다고 해요. 그만큼 미국에 대한 인지도를 좀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M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 일본을 비롯한 동남아 지역 콘서트가 올해 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최근에 BTS가 중국 진출을 본격화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어요. 그러면서 국내 아이돌, K-POP 가수들에 대한 네. 관심이 환기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고, 신규 아티스트 데뷔 효과가 있겠죠. 요즘에 BTS 소속사 빅히트 엔터에서 네. TXTI라는 아이돌이 데뷔를 했고, 또 JYP 엔터에서는 있지, 그리고 SM에서도 네, 신인 데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복합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전보다 아티스트의 활동 범위가 넓어졌어요. 이게 사실은 엔터주를 보는 가장 큰 긍정적인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유튜브가 됐든지 뭐 넷플릭스가 됐든지 웹드라마가 됐든지 예전보다는 아티스트 한 명이 혹은 하나의 그룹이 흥행을 했을 때 파급될 수 있는 영향력이 훨씬 더 커졌다라는 겁니다. 속도도 빠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엔터주는 지금보다는 밸류에이션이 한층 더 좀 높아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내 엔터 3사를 다 좋게 보고 있는데 오늘 SM을 말씀드리는 것은 기술적으로 위치가 가장 괜찮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지금 충분히 조정을 받고 바닥권을 다지고 이제 막 상승 추세로 전환되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닥을 확실히 다졌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20일 이평선도 딛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상승을 노릴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강보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매수가는 41,000원 말씀드렸는데 뭐 현재가도 크게 무리 없다라고 보고요. 목표가는 45,000원, 손절가는 39,0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